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겨드랑이에 발라요. 굳이? 오 마이 갓. 굳이? 안녕하세요. 지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또 돌아온 영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권우입니다. 소개해 주시죠. 김인화입니다. 동국대학교 재학 중인 장현욱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로 23살이 된 동국대학교 재학 중인 차혜진이라고 합니다. 와. 근데 자기가 취한지 어떻게 알지? 아 그거 하나 그거처럼 입에다 훅 부는 걸로 술집에서 부는 걸로 하는 건가? 누구 딱 먹으면 맺었나? 그런 거 약간 도입되면 좋겠다. 삼진아 어째 해가지고 삼진아 어째 세번 취하면 이제 술집 못 들어가고 블랙 그거 올라가서 싫어하는 술법 우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절대 안 달래주지. 나는 사라지는 애 아. 절대 안 찾지. 냅둬야 돼. 부부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나요? 네. 네. 지금 하고 계세요? 네, 지금도 하고 있어요. 혹시 지금 최저 시급이 어떻게 돼요? 올해로 8,520원인가? 근데 제가 또 북한을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. 약간 학교에서 북한 관련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봤을 때 걔네 라면 한 봉지 가격이 막 백몇십 원? 막 그러고 생각보다 잘 챙겨 먹는구나 싶었는데 상류층이 잘 챙겨 먹는 거 아닌가? 미국에 가서 신었다? 그런 느낌으로? 그래도 많이 걔네 막 핸드폰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애들도 되게 많다고 그러고 그게 다 허은 보여주기식 근데 월급이 3,000원이면 좀 그 라면 한 봉지 가격으로 옥수수를 진짜 많이 살 수 있더라고. 근데 걔는 주식이 옥수수래 또. 주식 옥수수? 감자? 감자 옥수수? 근데 옥수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나 끓일 바에는 옥수수 이만큼 사서 가족이랑 먹는다고. 지금 맞죠? 아 천국이다. 이민? 근데 먹고 싶은 거 하루에 다 몰아먹으면 되겠다. 엽떡? 다섯 개 다 다르고 피자? 곱창? 족발 같은 거. 족발 좋지. 아! 그러면 낮잠 자는 시간. 막 천재인데? 걔네 유럽 밑에 쪽 너무 더워가지고 일하다 쉬라고 좀 무식해. 너무 좋지. 좋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정서랑 좀 안 맞을 것 같아. 왜? 우리나라 정서 살짝 외국인들이 빨리 가장 먼저 배운 말 중 하나 그러죠. 빨리빨리. 빨리빨리. 빨리빨리인데 그 낮잠 시간 있으면 퇴근도 늦어지지 않을까? 근데 진짜 다 쉬면은 나도 쉬는데? 땅은 막 쉬는데?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잖아. 그건 싫은데? 나만 쉬어야지. 양아치 내고 네. 맛집 찾아가면은 막 맨날 브레이크 타임이고. 아 그거 너무 싫어. 난 그거 진짜 좀 화나거든. 그래서 약간 식당은 안 했으면 좋겠어. 식당 남남 풍녀. 아 남남 풍녀. 저 강조한 거 되게 좀 그런데 북한 여자에 대한 환상 있으신가요? 아니 와. 한 달 삼촌은? 아메리칸 여자에 못 마시는데? 저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돼. 오늘만 해도 한 3만원에서 4만원 치는 것 같아요. 와 먹는 거로만? 네. 그러면 한 달 식비만 100만원이 넘어요? 저는 그거 사 먹어요. 요거트. 네? 저는 요거트 회장 많이 해요. 맛있는 요거트 알아요? 맛있는 거. 그런 거. 바이오산? 네 그런 거. 그걸 먹으면 뭔가 좀 속이 풀리더라고요. 요구르트 마시는 게 폴란드에서 그렇게 회장을 많이 아 그래요? 오 이봐 이봐 한국 사람 아니네. 이거 진짜 전혀 몰랐는데. 저는 주로 그러니까 이거 공감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햄버거가 진짜 아 햄버거 있나?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해장을 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겨드랑이에 발라요. 어? 굳이? 오 마이 갓. 굳이? 오 효과가 있나요?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 나라에서 레몬을 먹고 싶지 않겠다. 내가 보기엔 벌 같은데? 벌? 그러니까 취하면은 겨드랑이에 레몬을 발라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 취하려고 하는 거지.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신호를 멈추면 사람들이 서커스를 하러 나오는데 서커스를 하러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숲을 속에서 튀어나와서 서커스를 해요. 요기를 부리고 덤블링을 하고 막 키다리바 이거 친구가 걸어다니고 버스가 멈춰있는데? 응.
그 신호등이 먼 신호등이니까 신호등이 파란불이 되는 순간 옆에서 숲불 속에서 사람들이 막 나와요. 뭐 그게 돈벌이의 수단. 그럼 이제 그걸 보고서? 네, 그런 문화가 아주 약간 거기선 대중적이. 네, 대중적이고 사람들 팁도 잘 줘요. 어, 그리고 기후. 기후가 일단 하루에 10번씩 바뀌고. 그냥 버스 타고 가면은 이쪽에서는 비가 엄청 청둥치고 비 오는데 조금만 가면은 해가 쨍쨍하고 이렇게. 그리고 아, 이렇게 구름이 오는 게 보여요. 그 구름에서 비 내리면서 이렇게 어, 구름이 이렇게 와. 어 피해야지 하고 피했다가 다시 나와요. 아, 그 정도로 빨리 지나가. 제가 이랬는데 멕시코가 마약 거래가 되게 활발하다고 들었거든요. 마피아들이 좀 있어서 가끔 총격전이 벌어지죠. 호텔 있는 데 쪽에서 한 번 만났고 뭐 클럽 이런 데서 만났었고. 아, 클럽에 있는데 갑자기 총을 쏘나요? 근데 뭐 저격이기 때문에 뭐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이렇게 저격해서 얘 죽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. 재수없을 맞긴 하겠지.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좀 충격이었거든요. 좋은 거 아니고요? 어? 한국에서는 구분을 되게 명확하게 짓잖아요.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다고 그러죠. 저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. 근데 뭐 외국에는 누드비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. 어, 멕시코에서도 누드비치니까. 아, 누드비치는 없고 어, 일부 호텔 앞쪽에 새벽에 가면은 누드로 이렇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.